가끔 확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차가 끼어들거나 이럴 때면 식은땀이 확 나거든요.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이걸 안 하면은 가족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주방 아주머니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빠끗하게. 사고가 났다고 누워있는데 많이 울었죠. 오토바이 배달 나갈 때마다 소리가 들려요. 배달 가는구나. 이렇게 많이 불안하죠. 내가 다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와이프하고 부부가 하는 치킨집들은 다 대부분 그래요. 제일 먼저 가족 생각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막막하고. 배달하는 일이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감정 노동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해주는 친구가 얼굴에 비를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몸까지 다치니까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더 죄송스럽고. 걱정되고 아 우리 아들 지금 배달 갔는데 5분 지나서 안 오면 막 불안불안해요. 왜 안 오나. 언덕 같은 데서 혹시 미끄러지진 않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항상 아빠가 배달하실까. 두 바퀴와 헬멧 하나에 의지한 채 오늘도 빠르게 달려야 하는 배달원분들. 맛있는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더 바쁘게 달릴 사장님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배달의 민족이 라이더 안전교육 민트라이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5주간에 걸쳐 총 160명의 배달원분들이 오토바이 안전운전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안전운전에 대한 이론부터 실제 주행 연습까지. 그동안 제대로 된 안전운전 교육 없이 배달을 했던 배달원분들에게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배달원분들은 민트라이더가 되어 안전한 배달을 약속했습니다. 친구 같은 느낌을 받고 싶어서 제가 진정한 나의 친구라고 했고요. 나는 가족의 자부심이다라고 지쳐서 쓰러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안전 제일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헬멧을 쓰기 전 가족 사진을 한 번 더 보며 오늘도 안전운전을 다짐합니다. 거리 위에 민트색 헬멧이 늘어날수록 배달은 안전하고 친절해집니다. 배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혹시 다치실 일 없게 살살하시고 불철주야 힘들게 배달해주시는 라이더님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배달원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배달원분들 모두 화이팅! 배달의 민족.